도라이면 아니네. 안 할 수도 있지. 내 맘이지. 최대 체력 6. 맹독 좀. 아, 안 돼. 선탑 탈출은 지능순. 단분사 마름새. 마름새도 괜찮지. 그래도 이 픽에서는 단검분사가 낫지 않을까. 긴검 황사. 제비 맹독. 보스가 육강령이라서 맹독 챙겨놔야 된다. 이게 더 방어력 높지. 이게 높나? 이게 높지. 헷갈릴 게 아닌데. 전혀 헷갈릴 게 아닌데. 단검분사 고개. 단분사가 좋긴 한데 두 장 넣으려니까 좀 고민이 되네. 이번판 신장 출시 덱 1 당당 500원 허쉬. 저주는 1 당당 3000원. 아, 슬더스 200시간인가 산다. 어, 잠깐만. 아, 들어오셨죠. 키가 되나? 잠깐만, 생각 좀. 심장 클시 덱 한 장당 500원. 자, 기능과 반대. 마무리. 한서신경. 근데 이번에도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마무리를 짚는 게 제일 낫겠지. 과즙. 맹독 하나 더. 무력화. 아니다, 불격화 맞아. 500원 감소. 드림캐쳐. 그
크렘린 불 제비. 구입하게 정밀 그 카드. 아니 잠깐만, 그 유물 돌아가는 행복회로. 제비 에이? 한방에 가능? 아니 갑자기 실력 상승하는 거 봐. 흐릿함. 어떤 실력이 생겨난다. 텅스텐으로 살지 않아? 이걸 25%가 날 살렸어. 25% 될 리가 없다고 걸렀으면 죽었겠지? 실력형 강폭? 붕대강폭? 아 붕대여도 왜 이렇게 강폭 구려 보이냐. 제발 개도 걔도 나쁘지만 않네. 좋진 않네. 상점 가서 걔도 찾자. 상점 가면 근데 불이 없네. 아이 사람이 뭐 불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응? 불도 좀 쬐고 그래야지. 첨탑에서 햇빛이 안 들어서 비타민 D 없다고. 여기 불 하나 둘 셋 이렇게 볼까? 아니면은 상점을 볼까? 네, 물음표에서 상점 뜰 것 같으면 여기 불 세게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뽑았고. 어서오세요. 다 출국. 스무장 중에 계산된 노박을 가져갑니다. 아 뭐야 꺼져요. 아이씨 내 육체력. 아 뒤쪽이다 필멸자야. 아 뒤쪽인데 왜 그걸 못 찾아. 킹받네. 달 돌림 필요 없겠지. 하나 할까 그래도. 계산된 노박 위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괜히 발 돌림 때문에 계산된 노박 쓰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25장이면 이거 고개 넣고 요래조래 굴리면 된다. 500원? 깨야 500원이지. 화염 포션 괜찮은 전략이다. 못 깨면 빵원. 괜전 이거 아, 괜전 너프 너무한 거 아니야. 사일런트한테 어떻게 괜전을 1코를 매길 수가 있지. 안 괜전. 1코스트 세상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안 괜찮은 근처에 안 괜찮은 전략. 0코스트일 때 너무 사기긴 했지. 그냥 뜨면 바로 집는 카드였는데 좋은가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졸라 안 좋은 것 같은데. 아프다. 고통스럽다. 귀지삐 한 장만 있었어도. 가방. 가방 좋지.
예비뿔 육방어 부적 3,000원이 잃어버린 3,000원 집중 전문성 예비에 집중 있으니까 전문성 써볼까 고개에 비해서 너무 후달리는 카드인 것 같아 첫 턴에 뭐였냐 첫 턴 아주 놀았구만 그냥 왜 에너지가 부족해지냐 병법서 규제빈 제거 좀 따라 전체 공격 하는 게 너무 없다. 단검 분사밖에 없어. 아이고 예비뿔 눈시비면 체가 뭐지? 응?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전문성 강화할까? 한 장 더 볼게 고개 과즙도 한 잔 할까? 어랄 유독가스? 고개 이 정도요, 뭐. 두꺼운 축에도 못 끼죠.
40장은 돼야 두껍지. 하, 참네. 똥개. 어서오세요. 에이, 집중놈 이거. 예비 쓰고 돌릴 걸 잘못했네. 크리탄 못 뽑으면 큰일 난다. 크리탄 뽑기 게임 됐는데. 야, 크리탄 뽑으면 이길 수 있어. 아, 잘못 버렸다. 아니다, 잘 버렸다. 이러다가 크리탄 못 뽑으면 바로 간다. 에이. 야, 간다. 간다, 간다, 슝, 간다. 팀샤. 새로운 팀샤는 언제나 환영이야. 검병법 써 반지 상해주라. 작업 도구 3방어 룬괴라미드. 룬괴라미드 좋긴 한데 어떡하지. 왕관도 뭐 괜찮겠네. 근데 왕관 하면은 저거 못 찾는다. 계산된 노방. 룬 괴라미드 가자. 성낙거 갈까 그냥. 성낙거 룬 괴라미드. 괴라미드 성급. 괴라미드. 괴라미드. 미친 불 하나도 없네. 맵에는 불도 없어요. 해독.
허허, 돈가스. 진짜 무검지우가. 근데 병법서 때문이면 그냥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돼. 몸부림하나 들고 가는 거지 뭐. 얼른 아으 아 잠깐만 나 보석이네. 선택지에서 몸이 기억하고 있어. 저 나날 선택지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 전문성 쓸모 없는 거 봐. 똥문성 수준이 그렇지. 아 잠깐만 총매가 아니 저에서 총매가 같이 나온다고? 아 뭐 집어야 되지? 아이 똥매보다는 집중이 아니 뭐 둘 다 쓰레기인데 아이씨 뭐 둘 다 쓰레기야. 아니야 둘 다 좀 쓰레기네. 그건 맞지. 아니야 총매 쓰레기야. 님들 총매 같은 똥카드십니까? 아 근데 플러스 카드면 좀 탐나긴 한데. 아 그래도 이 덱에서는 집중 짓는 게 맞아. 아, 아무튼 맞아. 아님 말고. 냉독스럽게 봤네.
아, 맞았어. 생각이 잘 갔다. 발놀림을 그래도 넣는 게 맞았을까? 아, 간 리검. 아, 걔도. 아,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갑자기 호박이 두 개가 들어오네. 모바일 이번 달에, 아니, 이번 달 맞지, 그래. 이번 달에 나온다 그랬는데, 뭐. 소식이 없네요. 뭐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메가 크리트 하고 싶은 거다. 아니네. 근데 이거 솔직히 깬 거 아님? 달팽이가 좀 짜증나게 하겠다. 달팽이만 아니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달팽이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문제는 진짜 달팽이가 나온다는 게 문제지. 제비. 흐릿함 하나 더 나오면은 달팽이고 나발이고 문제 없지 않을까? 아닌가, 문제 있나? 흐릿함 하나 더 나오면 그냥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팽이도 생각해보니까 부적이라서 저거 떠도 상관없네요. 아이고, 프리탐 서슴했다. 아, 세상에. 뭐지, 마이크인가? 펜타그래프. 어째서 얘기하면 다 나오지? 진짜 다 나올 것 같으면은 전략가도 주세요. 준비는 지금 대기면은 전략가보다 반수 신경이 나은가? 아, 총맵들. 그래, 맞아, 잃어버린 내 총맵. 아, 총맵은 구린 카드지만, 아, 내 덱에서는 필요한 카드야. 팀샷.
지금 대기면은 반스신경이 더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야, 총매 구려. 그 누가 총매 좋대. 놀림발. 총매가 왜 좋아? 강철의 폭풍 넣을 때좀 고민했었는데 안 넣는 게 낫겠네요. 메가 크릿 깨말 못 들이라 안 좋은 카드 너무 많음. 아니 솔직히 총매 안 좋지 않음. 플러스 총매 단점 바로 플러스 카드여야 됨. 그리고 독이 먼저 나와야 됨. 솔직히 총매 뽕맛 보려고 쓰는거지 유로가스가 훨씬 낫지. 탄해성 플러스 카드 유독 총매 두개 뜨면 뭐 집습니까? 유독 집진. 강폭해 쓸모없다 진짜. 강폭 도움이 안 돼. 총매 승률이 어떻게 되지? 총매 승률도 별로지 않나? 승률 안 본지 오래됐네. 야, 뭐 정밀보다 높겠죠. 총매 승률이 높을 거라고요. 그럴리가. 아, 달팽이 탈출구 넣지 말걸. 아, 젠장. 정밀 승률 망했죠. 탈출구 500원. 아, 와씨, 쟤네들이 화상 안 넣었다니다. 아, 말하자마자 넣네. 도라이들. 어떡하지? 나 이거 포션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잡긴 잡겠네. 이게 유독가스의 은혜입니다. 달빙이 어떡하지? 발돌림? 집중? 발돌림? 집중? 발돌림? 집중? 달팽이만 위험한 거니까 발돌림이 낫겠지? 팽이 강코 달팽이 생각하면 발돌림이 낫겠는데.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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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있어도 별 효과 없긴 하겠다. 근데 뭐 강성 찾아도 되고 능숙 찾아도 되고. 대혼란 비단 어족 위풍? 어쩌다 40장 됐냐? 아이고, 이로핑아님 6개월 구독한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아이고, 6개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프리탄 돌려야 되는데. 저백투성이 쓸걸. 그에 돌렸다. 아이 미친 땀 좀 그만 흘려. 아니 저 아니 패턴 그 시간에 발팽이 땀 되게 흘리네.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 프리탐 찾아야 돼. 휴. 포션 여기 있어.
아, 낑겼다. 그리고 달팽이 잡았으면 끝난 거지, 이거. 끝난 게임이야. 아, 근데 창방에서 대기 40장이라서 좀 그제야서 잡힐 수는 있겠다. 거의 다 깼으니까. 조심조심. 나 저거 쓰려고 했는데 왜 버렸지? 탄성 플라스크 쓰려고 했는데. 내 이성이 탄틀 쓰라고 했는데 본성이 걸렸어. 어지러움 빼고 가자. 너무 극한의 쫄보 플레이였는데 이건 좀 맹독좀 쓰고 그럴걸. 방어력과 괴롭다. 맹독 섞어서 돌렸으면은 아이 진작에 끝날거는. 개쫄보여가지고. 하지만 이 게임의 판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쫄보가 될 만합니다. 쫄 수밖에 없다. 쫄린다. 강화할 거 있나? 프리탐 무력화. 아이고 무력화 강화할 만도 안 돼. 아 맹독 강화할까? 사실 이거 딜이 모자란 거잖아. 아니 첨탑이 잘해준다. 응. 방어도 포션보다 에너지 포션이 약했지. 최대한 산다고? 최대한 살면 고려해봅니다. 아 파워 포션 뭘 들고 가지?
심장 생각하면은 청동액체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들고 갈까? 심장전 딜이 조금 모자랄 게 뻔해. 눈에 보인다. 깬 것 같긴 해. 약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 후반에 너무 잘 나왔어. 산막에서 카드가 미친 듯이 잘 나왔어. 유물이랑. 얼어붙은 날 타이밍도 완벽했다. 독소음 더 걸어야 되는데 너무 쫄고 풀리고. 아니 이거 유령까지 있으니까 뭐 질 수가 없다. 배송시계 필요 없겠는데. 질 수가 없다. 실제로 안 나요. 여기서 마실까? 아, 뭐 일단 보자. 돌려보자. 띠용. 아, 막았구요. 마름새도 너무 잘 터졌다. 더 바랄 게 없다. 이겼다. 아씨. 인공물. 아무튼 이김. 어서오세요.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해. 아우 빨리 게임이네 진짜. 아이 세상에. 아이고. 강폭은 저주로 쳐서 드렸습니다. 아이고. 한 판 더 하시. 강폭 저주였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슬더스 200시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아이고 슬더스 200시간님 감사합니다. 파파기는 유령 해방 운동.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폭 저주 맞긴 하지. 아 이거 맞다. 완벽조차 넘어선 사서. 아니 이건 뭐 붕대 텅스텐 전등 가방 뭐. 어랄 룬피 수리검 선해골 뭐 간유물 다 나오는구만.